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파트 1에 나와 있는 돈 중심 계급 사회를 인정하라 4편입니다. 부자들이 주위에 두지 않는 사람. 저자는 절대 주변에 두지 않는 부류가 있는데 이는 불평불만과 푸념을 입에 다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치 남의 피를 빠는 빔파이어처럼 주변에 존재하는 긍정과 열정의 기운을 빼앗아 버립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트집을 잡으며 에너지를 쪽쪽 빼먹는 부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멋진 몸매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 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운동 몇 번 한다고 몸짱 될 것 같아. 자기 개발을 위해 아침 일찍 외국어 학원을 등록하려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용없어. 외국어는 무조건 해외에 나가야 돼. 백날 공부해봐라. 외국인 만나서 한마디라도 꺼낼 수 있나. 부자가 되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열심히 종잣돈을 모으며 공부하려 하면 내가 아무리 그런다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돈 많은 부모 만나면 장땡이야. 이처럼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저자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긍정의 기운과 힘찬 열정의 에너지가 우리를 휘감아 그 어떤 장애물도 물리칠 수 있도록 당당히 무장해야 합니다. 나의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자. 그 누구도 내가 가는 앞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내자. 혹시나 당신의 지인 중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자들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거기를 두길 권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잘 될 일조차 안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긍정적인 자들을 가까이에 두자. 매사에 밝고 희망찬 미래를 다짐하며 노력하는 자들로 자신의 주변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야망을 깔보는 사람을 멀리하라. 하찮은 사람은 항상 남을 깔보기 마련이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남들도 똑같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세상은 절대로 밝지도 어둡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하지요. 인생은 내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되뇌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진짜 자유다. 자유롭고 싶지 않은가. 어느 날 문득 여행이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자유. 오늘 아침은 출근하지 않고 늦잠 한 번 푹 잘 수 있는 자유. 도전해보고 싶은 일에 언제든 도전해볼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을 이뤄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경제적 자유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이 많거나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내게 돈을 줄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도 나의 미래를 저당 잡힐 이유도 없습니다. 선택할 시간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인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평생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 생을 마감할 것인가. 저자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을 소유하는 것만이 우리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연봉을 끌어올리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일해줄 일꾼, 즉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일꾼 한 명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 단계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전체 과정 중 가장 힘겨운 부분입니다. 지루할 것이고 진행이 매우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지요. 포기해선 안 됩니다. 일단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후에는 점점 속도가 붙습니다. 본업과 병행하는 것도 점점 더 익숙해질 것이고 황금 같은 자산을 찾는 법이나
그 자산을 내 것으로 만드는 매공 또한 점점 쌓여갈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일꾼은 경매로 월세 세팅을 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도 현금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파트 1, 돈 중심 계급 사회를 인정하라 편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김수영, 유기, 작가님의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